비고? 다이아몬드? 네이크로버? 다이아몬드? 종이함? 아우마리? 총공! 총장! 총장! 와! 얼마짜리야? 그냥 통장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이너스 2억이 들어있었대요. 아, 2억? 네, 2억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2억을 모아서 프로포즈를 한 건데 이혜원 씨 입장에서는 23살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결혼을 결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학생이 뭘 알겠어요. 저도 제 대학 때 생각하면 2억 원이 든 통장이 있다고 한들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할 엄두가 잘 안 났을 것 같아요. 아파트 사야지 아파트를. 그렇게 밝지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혜원 씨 같은 경우는 2억 통장 프로포즈를 받았을 당시의 기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투명한 느낌이었다라고 추억을 했어요. 정말 순전히 안정환 씨만 믿고 이탈리아로 날아간 거죠. 네.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요. 사실 결혼하고 이혜원 씨 내조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장어집 같은 거, 그 직접 다 구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남편 해내기고. 아. 한국에서 홍삼 가져오면 홍삼으로 즙 내가지고. 아. 대단합니다. 즙 먹이고. 그래서 안정환 씨한테 내조를 너무 잘하니까 별명이 여자 히딩크. 아직까지도 안정환 씨는 그때 이혜원 씨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하고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임시완 씨, 김수현 씨, 규현 씨, 태견 씨 등 많은 스타들이 군 제대를 마치고 대중들의 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무려 17년 동안 컴백을 하지 못한 가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씨인데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단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2015년 입국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발급 거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자 발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대법에서는요. 오히려 파기 환송 판결이 났거든요. 네, 왜 법원이 국민 정서와 다른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2015년 유승준 씨가 그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LA 총영사관에서 2002년 입국 거부를 근거로 이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 문서로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화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게 문제다. 별도의 심사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 다시 비자 발급을 심사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승준 씨는 90년대 그 뭐 박남정 씨, 박진영 씨를 잇는 남성 솔로 댄스 가수 중에 최고였죠.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뭐 음반 판매량이도 그렇고 네. 춤을 하나 추면 그게 예전에 가위춤이라고 전 국민적으로 유행이 됐었고 저도 유승준 씨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었죠. 특히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여이가 제일 좋았죠. 마블레신 좀 괜찮았지요? 그래서 네. 정말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디든 함께 갈 테니 그렇죠. 근데 왜 군대는 같이 안 갔니? 나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소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씁쓸해했죠. 금연 홍보대사를 해갖고 청소년들에게 금연하면 금연하자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흡연은 유행이나 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 유승준 씨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네. 민심체크 댓글 재판소를 열고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피 씨. 네, 첫 번째 댓글은 아이디 5284님이 쓰신 겁니다. 살면서 병무청을 응원하는 날이 있다니. 짧고 굵게 맞아요. 쓰셨는데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병무청을 좋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댓글은 좀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내가 병무청을 응원하겠냐 아니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이제 유승준 씨 입국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 보면 진짜 많아요. 뭐 간무청도 있고 병무청 오랜만에 꿀 멘트 안에 꿀무청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대부분 이런 댓글입니다. 병무청을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네. 댓글에 저는 또 재밌는 것도 봤어요.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업. 이거는 시청률 대박 해가지고 리스트업이 있더라고요. 아, 그 중에 이제 유승준 씨가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사나이. 몇몇 이렇게 그 군대를 기피했던 그런 대상들에 대한 이렇게 리스트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좀 그건 좀 웃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이 한두 명은 아니었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독 유승준 씨한테 가혹한 여론이 쏟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승준 씨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연예인에게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거짓말은 확실히 좀 오랫동안 용서를 받지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동네번데 나 군대 갑니다. 나 군대 갈 거예요. 이 컨셉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죄가 더 적용이 되는 것인데요. 유승준 씨가 아마 그때쯤에 뮤직비디오 뭘 하나 찍고 허리가 다쳤어요. 맞아요. 진짜 다쳤는지 아니면 다쳤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발표를 하니까 많은 언론들이 혹시 유승준 군대 안 가려고 저 일부러 저 다쳤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제가 군면제 받으려고 허리 다쳤다고 한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가겠습니다라는 말을 사실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막 떠벌렸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 많은 언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초점을 맞췄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는데 신체 검사 받기 전에 이미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네. 생각에 아, 이 정도 수술을 했으면 면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 기대를 했는데 4급이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아.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럼 어떤 수를 써야 뭐 나의 연예인의 생명, 가수의 생명을 길게 연장할 수 있을까를 아마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군대를 안 가게 됐어요. 미국 네. 시민권자가 돼서. 네. 그럼 과정은 어땠냐를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과정도 과히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2002년 1월에요. 도쿄에서 첫 일본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군대도 간다고 했으니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갔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 가서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족 보러 군대 가기 전에 그렇죠. 가족 보러 갔다가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가 사라진 거고 사람들의 그 믿음도 사라진 거죠. 일본 콘서트도 원래는 못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군입대 직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군입대 직전에는 해외로 출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라 병무청에서 출국을 못 한다고 하니까 제 기억에 그때 유승준 씨 측에서 내가 설마 돌아오지 않겠냐 한 번만 믿고 보내달라고 해서 병무청이 정말 그 사정을 봐줘서 특별히 해준 거예요. 혜택을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내줬는데 네. 거기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민권자를 취득했으니까 이 배신감이 정말 일본에서 바로 건너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대법원 판결 이후에요. 유승준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전했는데요. 유승준 씨 아이들이 왜 아빠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네. 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아이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이 비자 중에서 하필 F4 비자를 자꾸 신청을 하는 거예요. 꼭 그 비자여야 된다고요? 그 비자를 신청을 했어요. 왜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광 비자, C3 비자, 관광 비자를 해서 한국에 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F4를 고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순수성을 아무래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그러네. 있는 거죠. 이 F4 비자를 굳이 획득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진짜 이유는 본인만이 뭐 알겠지만 저는 세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미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세금이 적은 쪽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세금 탈루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음악적 욕심이 좀 한국에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최근에 앨범이 냈는데 그 굳이 그 한국에서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찍는 제 뮤직비디오도 찍었던 아이디라는 노래
감독님을 굳이 외국으로 불러서 찍었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오고 싶다 이 부분은 솔직히 이제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라면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유승준 씨 혹시라도 한국에 돌아올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는 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떳떳한 아빠가 되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긴 알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도 한번쯤 유승준 씨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의 어쨌든 유승준이라는 이름, 유승준의 어마어마한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 한 것도 사실은 그 시장 우리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을 배신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국민적 분노는 충분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재미교포였던 차인표 씨라든지 신화의 MD 씨라든지 최근에 입대했던 뭐 태견 씨도 미국 시민권을 그렇죠. 포기하면서 그냥 입대한 스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유승준 씨 뭐 국민적인 저 감정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